올해 봄 꽃게가 실종됐다는 어민들의 한숨 속에 어린 꽃게를 바다에 방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종묘 방류가 반드시 상책은 아니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광학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봄 꽃게잡이는 서해 전 해역에서 흉년입니다. 태안 신진도에서 이달 초 열린 꽃게 축제는 꽃게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3분의 1도 안 잡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잡아야 돼. 너무나 양이 없습니다. 그나마 꽃게가 나는 편인 진도 해역도 조업량이 예년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지금 하루 종일 해봤자 한두 콘테나 어떤 뭐한테는 한 콘테나 이렇게밖에 못안 잡히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서해 꽃게 어획량은 2013년 이후 급감하고 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최대 30%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민들은 꽃게 종묘 방류 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원도 소원이지만은 전반적인 우리 방류 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저희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꽃게 종묘 방류 사업의 효과.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이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꽃게 8만 마리를 바다에 뿌렸는데 다시 잡히는 비율은 0%로 나타났습니다.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방류해줘야지 않냐. 그런 상황이고. 전라남도가 1988년 이후 30여 년 동안 방류한 꽃게 종묘는 730만 마리에 이르고, 진도와 해남 등은 자체적으로 연간 수천만 원의 꽃게 방류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